광주시 남구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157명을 모집합니다. 주요 일자리는 주로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시설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일로, 대상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며 접수는 오는 16일까지입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산구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를 위한 13개국 다국어 통역단 구성과 외국어 방역수칙 배부 캠페인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동구와 순천시가 문화재청의 대한민국 대표 문화재 야행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동구와 순천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야행 공모 사업에 참여한 전국 36개 도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경기도 수원시와 함께 우수 지자체로 뽑혔습니다. 한편 군이 일상 속 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한편 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 예술가들에게 4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2월까지 한평 엑스포공원과 화양근린공원 등에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